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발표합니다.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. 네, 임 기자. 네.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발표한다고요? 네. 어제 그 코로나 관련된 대책은 오전에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오늘 발표할 손실보상안은 오후 1시 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 오늘 발표될 지원안에는 소상공인 1인당 600만 원 수준의 현금 지원, 또 여기에 채무 조정, 또 세금 납부 연기 등의 이름 금융 세제 지원이 함께 포함된 패키지 형태가 될 것으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현 정부가 두 차례 걸쳐서 이미 지원한 한 곳당 400만 원의 지원금에다가 만약 새 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600만 원을 추가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했던 방역지원금 1000만 원, 이게 딱 맞는 금액이기도 합니다. 네. 다만 6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거냐, 그러니까 일괄 지급할 거냐, 아니면 네. 차등해서 지급할 거냐 여부를 놓고 현재 인수위 내부에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또 하나가 있는 게요. 보상 하한액인데요. 이거를 기존 한 50만 원 정도까지 있던 건데 이거를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이게 확정이 되면 소상공인 한 분당 최소죠. 7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새 정부초 그러니까 다음 달 중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, 여기에 인수위가 또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또 확대한다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. 네. 좀 정리를 다시 하면 우선 의료비 지원 한도가 지금 3천만 원인데 이게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. 그리고 사망 위로금도 지금은 5천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게 1억 원까지 두 배가 늘어나고요.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접종 후에 일정 기간 안에 돌연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이 부분도 1천만 원의 1억금을 또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피해 보상 처리인데요. 현재는 통상 5, 6개월 정도 걸립니다. 이 백신과 인과성을 이제 증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인데 이거를 최대 120일 그러니까 석 달 안에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다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백신과 피해와의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들이 아직도 많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논란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. 이게 혈세이기 때문에요.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코로나19 추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신규 확진자 5만 명대로 내려왔죠? 네, 이게 목요일 기준으로 하면은 한 11주죠. 그러니까 근 석 달 만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2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서 5만 7,464명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록을 했고요. 네. 전주보다 보니까 3만 명 넘게 줄었고요. 2주 전에 비해서는 뭐 절반 수준이니까 뚜렷한 감소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위중증 환자 조금 늘었죠. 근데 500명대 이틀째 이어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사망자는 어제 좀 많이 늘었었는데 오늘은 19명이 준 12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네,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.